예, 역사를 통해 오늘을 보는 역사 그램 오늘 밤 역사 강사 최태성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뭐 이 코너가 난립니다. 아, 네. 난리예요. 아, 예쁘더라고요, 아주요. 네. 예. 지동 씨와 제가 아주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둘한테 예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네.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세계사 네. 영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요. 2500년 전, 아주 먼 옛날 얘기로 할 텐데요. 그쯤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본다면 고조선쯤 될 텐데 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파타 전사 보시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쪽 보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이 너무 근육질 보면은 네. 좀 그렇더라고 저는. 아니 뭐 같이 비슷한 몸인데 같이 운동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당시 그 기원전 5세기 하면요 스파르타는 그 지역에서 정말 최강의 그런 국가였거든요. 네. 아테네도 이겼고요. 페르시아도 이겼고요. 정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네. 바로 이 테르모펠레 전투 이후에 한 네. 100년 뒤에 급격하게 쇠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과연 네. 무엇이 바로 네. 이 스파르타를 무너뜨리게 했을까요? 그렇죠. 뭡니까? 무슨 뭐 병 같은 게 도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해시태그 예. 그 정답이 될 겁니다. 예. 바로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예. 저출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스파르타의 멸망은 바로 인구의 감소였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바로 이 저출생이 바로 스파르타 쇠퇴의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이런 그 인구 감소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걸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두 번째 해시태그 네. 등골 휘는 부모라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당시 그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요 계급 사회예요. 평등 사회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거기서 있던 지배층, 지배 계급이 되려면 아주 가혹하고 혹독한 군사 교육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 방식이면 그 어쨌든 돈도 많이 들고 뭐 그랬던 겁니까 그게? 엄청났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아고계라는 그 교육기관이 있어요. 군사훈련을 예. 이제 받는 곳인데 네. 여기 드는 그 비용이 엄청나고요. 오. 거기는 이게 성인 남자들끼리 이렇게 한 15명 뭐 요 정도 그룹을 지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문제 우리나라 기숙사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네. 이 비용을 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거군요. 그렇죠.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사람들한테는 아 이거 어렵구나 힘들구나. 예. 라는 그러니까 출산을 했을 때 뭔가 그 아이에 대한 어떤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수준이 와버리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 들으면 들을수록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스파르타도 뭔가 대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스파르타 입장에서도 와 이거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스파르타 전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 국방력 군사력이 약하다. 국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대책을 준 게 뭐냐면 세 번째 해시태그. 예. 바로 소용없는 당근과 채찍입니다. 당근과 자, 채찍. 먼저 당근에 뭐가 있냐면요. 예. 아이를 셋 낳으면요 노동 면제. 아이를 넷 낳으면요 세금 면제. 아, 당근. 네. 채찍에 뭐가 있냐면요. 독신 남녀들한테는요 300%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독신 남녀에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 그 당시... 가만히 있어요. 다들 들고 이러, 지금 정신이 없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 세금을요? 당시에.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요즘 이렇게 이슈되는 싱글세 같은 그런 개념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있고 아예 늦은 나이까지 네. 장가를 가지 않는 뭐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손 조심하세요. 네, 손 이쪽이나 이렇게 하세요. 네. 예, 이쪽으로 하세요. 손을 그런 좀. 분들은 벌 줍니다. 네. 아, 그래요? 벌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우리하고 지금 비교하면 뭐 어떤 걸 좀 배울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예.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스파르타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그렇죠. 좀 이야기를 한 그렇죠. 건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인구의 감소, 저출생 이런 개념들을 국가의 어떤 힘, 국력이라고 네. 하는 측면으로만 이걸 바라보고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측면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주지 못한 거였죠. 네. 지금 우리도 보면요, 정부의 어떤 그 출산 정책, 출생 정책, 그다음에 어떤 뭐 지자체 예. 출생 정책 이렇게 보면은 볼 때는 저는 좀 황당해요. 저럼 내가 애를 낳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진짜 결혼을 한 사람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 그 마음을 좀 제발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래서 마음 읽기. 라는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에 의한 행복 조건이 우선돼야지 국가가 사람을 자산으로 보는 것 자체가 여성을 자산으로 본다든지 남성이 혼자 살면 쥐약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제가 가장 격분하는 것은 왜 종교시설에 혼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존경하고 속세에서 혼자 오래 사는 사람들은 무슨 하자가 있는 사람 취급을 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언입니다. 와우. 야 멋지다. 네, 그래서 저는 와우. 박수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국가가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사실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맞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도 아주 내밀한 개인의 선택 두 사람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함께 사는 두 성인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존중받아야 된다. 당신은 늘 옳다라는 게 국가가 뒷배가 되어주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예, 스파르타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 역사 그럼 진짜 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좋은 시간이 됐어요 이미.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갈 수 있을까? 시집 갈 수 있을까? 오래도 가는데 장가 갈 수 있을까? 시집 갈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남들처럼